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닥토닥 신앙송 교실 토닥쌤 정영희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저도 농부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신앙송의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꽃이 되어 피어나기를, 새싹이 되어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 51강 신앙송의 음색, 신앙송의 톤 준비했습니다. 소리의 3요소가 있습니다. 높이나 크기나 음색. 오늘 음색, 이것이 바로 톤입니다. 그런데 이 음색은 우리가 처음 시를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장면이 드는지, 그것이 호흡으로 바뀌어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45강에서 자연스러운 신앙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첫 행은 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감정을 많이 넣지 않고 점점 쌓아가듯이 그렇게 표현했을 때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를 만났는데 너무 슬퍼요. 그래서 첫 행을 굉장히 슬픈 목소리로 애조를 띄어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버한다고 할까봐 선택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택하십시오.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선택하고 소리치고 싶으면 소리치고 싶은 대로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선택을 하고 나서 첫 행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위기,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소리질을 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내가 우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런 것을 마중물을 표현해 주지 않고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표현하면 놀라죠. 거부감이 생기죠. 뭐야? 아이 깜짝이야. 오버하네. 그렇지만 분위기를 충분히 몸으로 신앙송을 말하는 거죠. 표정으로 신앙송을 말하는 거죠. 얼굴로 신앙송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분위기가 조성되면 크게 해도 울어도 오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 그것을 제가 시범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달 전에 나이덕 시인의 푸른 밤 시를 만났는데 첫 행을 딱 봤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소리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밤 나이덕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톤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 톤을 보여드리기 전에 저의 표정이, 저의 눈이, 저의 얼굴이, 저의 몸이 말을 했습니다.
이 영상으로 그것이 보이십니까? 이랬을 때 설득력이 있고 글씨를 이해하죠. 그 톤을 설정한 것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끄덕끄덕 느끼게 되겠죠. 이렇게 톤을 설정했을 때 그 앞에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톤을 더 멋지게 살려내는 방법입니다. 글씨에 정말 맞구나. 그 톤이, 그 음색이.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 우리들의 몸이 신앙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 가지 톤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와우, 소리 다 후련해. 누군가 여기 옆에 와 있는 것 같아. 와, 너무 신나는데? 그냥 좋은데? 이렇게 만져지는 톤을 결정해서 글씨에 얹혀주십시오. 아마 시마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오늘 여러분과 신앙송 음색 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톤은 첫 시를 만났을 때 거기서 느끼는 기분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호흡을 통해서 톤이 결정된다. 호흡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시마다 똑같은 톤은 없습니다.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정은 오늘이 다르고 아마 한 달 뒤가 또 다를 것입니다. 지금은 나이덕 시인의 푸른밤이 저는 아 이해됐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똑같은 시는 없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신앙송 톤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꽃이 피기를, 새싹이 되기를, 그래서 아름답게 빛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토닥토닥 신앙송 교실 토닥쌤 정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